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자, 옆 사람한테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의 얼굴 빛과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와 함께 따라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깃드람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 들어봐. 깃드람이 소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친구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깃드람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말하는 인디안 친구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인디안 친구는요, 미국의 친구를 데리고 깃드람의 울음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었고 그곳에 정말로 깃드람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친구가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자 인디언 친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인디언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서 길 한복판에 이 동전을 탁 던집니다. 떨어뜨리는 거죠.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이 아닌가 싶어서 모두 뒤돌아보았습니다. 어? 내 호주머니에서 떨어졌나? 이 장면을 보면서 인디언 친구는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마음의 생각 속에 가장 민감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민감하게 들려오는 소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성도가 1200만이 넘을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주일학교와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고 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시들어가는 꽃처럼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삶을 받고 하나님의 생계인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제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았으므로 제 삶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계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진정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기 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구할 저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저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합시다. 따라합시다. 오 주여, 구원으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시작. 자, 바꿉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 성령의 회복이 나타나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권능의 역사. 첫째로 성령은요,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나의 눈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보도록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이 단점과 더러운 것, 짜증나는 것을 보는데 훈련이 되어 있다면 단점만 보일 겁니다. 그것이 훈련되었다면. 우리는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 장점이 있는데, 요만한 한마디, 그런 단점을 꺼내가지고 계속 자기를 복가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을 영향력을 준다고요. 어마어마 하나님의 단점을 주신 게 있는데, 단점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할까? 불러가라. 아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거기에 길들여졌어.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자식도 자식의 좋은 점을 칭찬해줘야 더 크게. 아멘.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해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아멘. 똑같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보고 있어도 내 눈이 단점과 더러운 것, 짜증나는 것을 보는데 훈련이 돼 있다면 단점만 보여. 단점만. 이처럼 우리의 영안도요, 죄와 사단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데 습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헛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중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편안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위기 중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환경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구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여 나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우리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아멘. 내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무너졌지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치유하시고 편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드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뭐요? 빛은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성령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자리에 앉은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새가족번도 했고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문자를 알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그 문자가 여러분 안에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불을 붙여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서 능력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그 결과는 무지요, 교만이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뚫고 거룩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분열이 끝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면서 간구의 영이 되십니다. 성도의 힘은, 교회의 힘은 기도가 얼마나 충만하게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향기를 받으시고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뚫고 들어갑니다. 강팍한 마음도 뚫고 들어갑니다. 교만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완전히 차단됐어. 성령님과 관계없어. 성령의 불이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받을지어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뚫고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향기를 받으시고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체험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성령 받아봐요. 펄펄 뛰면서 누가 흉을 보겠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대접해 받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접에 담기는 향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대접에 우리의 간구가 향으로 담겨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간구 위에 충만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머리에 허여면서 교회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인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하는 교회는 부흥된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님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니던 그 교회에
이 선교가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다 메말라지더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받아야. 아멘. 오늘 받을 주다. 이제는 저는 성령의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내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며 주의 응답의 숯불이 우리 삶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한 성령에 임재하실 때 우리 각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예? 우리 각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이 행동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믿고 있던 예배소 제자들에게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안수한 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심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을 의미합니다. 외국말. 자,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와, 각 나라 대표되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요 전부 하버드 나오고 어디 나오고 이렇게 뭐 그런데 완전히 그곳에 가서 자기는 죽어지는 거야. 인디언들한테 맞아 죽은 사람도 그래도 그곳에 또 가는 거야. 아멘. 그 사례를 들어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시다. 화요일 날 선교사님이세요. 교수면서 선교사인데 선교가 뭡니까? 함께 모이는 곳이 선교라.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게 선교입니다. 또 예언하는 은사도 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의 미래나 일의 결과를 아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임한 예언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은사가 주셨다는 거예요. 와, 기도내서 살아가다 보면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남편이 바람피는 거 다 알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면서 치료하시니까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교수가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예언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예배소 교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알만한 은사,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열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해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본향에 가는 길에서 탈선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본향을 향해서. 응?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해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본향을 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다면, 내 말씀이 성경으로 지식으로 꽉 찼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이 없다면 그 본향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주일 오전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능력을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그 계획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귀한 성의의 복을 주시사 완성되고 달성되고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가정이 힘듭니까? 환자가 있습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성령을 받을지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찾아 간절히 헤매이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수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구원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찾으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것 가운데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뚫고 뚫어 또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오늘 말씀 듣고 가는 여러분,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믿고 기도하지 말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을 구할 때 주십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잿더미 같은 상황이라도 성령이 들어가시면 일하십니다. 골짜기 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 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성령의 축복 받을 저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친구임의 의로자가 되십니다. 의로자가 됐어요. 성령은 성도들의 무기력한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귀중한 약속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떠올려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겁니다.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위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낙심의 골짜기에서 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시련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 자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